아버지님! 자, 그러면 짠! 안녕하세요. 한국인 유튜버 건이루, 건이쯔, 건이하우, 신짜, 오, 할로, 건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미꾸라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바다에서 먹을 수 있을 법한 해산물 먹방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소개시켜드릴게요. 멍게입니다. 되게 이렇게 딱 만지잖아요? 그럼 되게 똔똔해요. 여기 물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똔똔하고 되게 신기할 정도로 꽉 차있어요. 속이 꽉 다란 소리예요. 멍게들 인사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불 진짜 큰 거예요. 이 정도면 똔똔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몰캉몰캉해요. 저는 이거는 처음 만져보거든요. 어! 이게 해삼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이 해삼은 바다의 삼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영양가가 많다고 들었어요. 요거 해삼. 네, 또 전복들이 요동을 치죠. 요 전복인데 오늘 같이 한번 손질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맞아요. 낙지예요. 낙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엄청 싱싱해요. 지금 보면 어머! 야! 건들지 마! 얘네! 얘네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얼른 손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같이 손질 한번 해볼게요. 고고! 짜잔!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손질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멍게, 개불, 해삼, 전복, 그리고 낙지까지. 낙지님 나와주세요. 제발 좀 말썽 좀 부리지 마. 진짜 낙지님, 낙지님. 자, 낙지님도 나오셨고 이제 손질을 시작할게요. 손질은 여러분 이 도마에서 같이 할 건데 어머. 자, 해삼은 이렇게 똔똔해요. 똔똔해가지고 일단 여기를 먼저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안에 이렇게 내장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빼주세요. 일단 어머 세상에. 요거는 또 따로 요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멍게 한번 갈게요. 멍게. 자, 멍게는 여기를 또 잘라줄게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여기 안에 속살을 이제 먹는 거예요.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고죠. 그리고 우리 애기들 여기 전복. 전복은 또 이렇게 씻어줘야죠. 이제는 낙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낙지 탕탕이를 해서 먹을 거면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맛있게 요리 한번 손질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짜잔! 자, 여기 아까 전에 그렇게 말썽 부리던 산낙지, 똔똔한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레몬 요렇게 상큼하게 준비했고 초장, 기름장, 마늘, 고추, 그리고 쌈 싸먹는 것까지, 그리고 또 빠질 수 없죠? 처음처럼 해서 이번에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러면서 플렉스 소주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먹어요. 저는 이 전복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싱싱해서 또 잘 잡히지도 않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신선. 낙지를 기름장에다가 찍어서 먹어볼 거예요. 이 바다 냄새. 아, 너무 좋아. 빨판 하나하나가 이 사이에 다 이렇게 붙는 게 너무 신선해요. 진짜 너무. 아까 전에 그 똔똔한 개불 있잖아요. 개불 한번 먹어볼게요. 와, 요거는 이제 바다의 삶이라고 하죠? 한번 기름장이랑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해삼이 식감이 엄청 좋아요. 와우! 너무 맛있어, 해삼은 진짜. 우리가 처음에 그거 했을 때는 안에 막 내장이 나오고 좀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여자들 피부에 엄청 좋아요. 약간
건강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뿔소라같이 뿔이 많았던 이 멍게. 멍게는 기름장. 멍게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시원해요. 진짜 시원한 기분이 쫙. 쌈을 이제 본격적으로 싸볼게요. 이래저래 조합을 해서 먹어볼 건데 자 여기에 갭을 넣고 낙지. 제가 마늘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처음처럼과 염따의 콜라보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같이 한번 소주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안주를 싸겠습니다. 자 일단 해삼, 멍게, 개불, 초고추장과 마늘, 그리고 매운맛도 있어야 되죠. 고추. 자 그러면 짠! 와 시원해. 그냥 이 해산물들을 그 제주도의 그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정말 그 밑으로 해저로 가서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들을 채취하는 그런 맛. 입안에서 그런 맛이 그려진다니까요. 와. 아우, 개불. 해삼. 너무 맛있어. 전복 보면 정말 예쁘죠? 껍질이 약간 좀 에메랄드빛이라고 해야 되나? 껍질이 너무 예뻐서 집에 모아놓고 싶다니까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자 소주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자 이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이 시원한 맛을 그냥 느끼셔야 됩니다. 식감의 끝판왕은 이 해삼이죠. 해삼. 기름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전복. 진짜 이건 소주 각이다. 자 플렉스 한 잔 짠. 나 이 해삼에 먹는 식감에 중독됐어요. 이거지. 멍게는 쌈 싸먹으면 어떨지. 한잔 먹겠습니다. 플렉스!
진짜 대박인 게 멍게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갓가지를 넣었는데 쌈을 싸먹을 때도 멍게의 그 바다 냄새가 확 나요. 시원하고 낙지가 쫄깃쫄깃하다 보니까 입안에서 돌고 마지막에 식감이 최고인 개불과 해삼이 또 거기를 받쳐줘요. 그러면서 알싸한 마늘 맛이 또 입을 심심하지 않게 만들고요. 끝으로는 소주죠. 소주가 소독을 해줘요. 일단은 멍게가 신의 한 수입니다. 낙지는 서브예요. 서브. 해삼이 마무리야. 전체적인 맛은 마늘이 좌지우지할 거고 심심하지 않게 고추도 맵게 이끌어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소주죠. 반잔만 먹을게요. 들어갑니다. 와, 낙지가 살아있어요. 계속 내 입속에 붙어. 처음처럼 플렉스 하세요. 너무 맛있는 걸 어떻게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염. 어? 레몬이한테 붙으면 어떡해 해삼아. 형이 먹어줄게. 갑자기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친구 여러분.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미국 여러분. 헬로 헬로. 예쁘게 봐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안녕. 안 취했는데 아직.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반은 미쳐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이 세상도 미쳤기 때문에. 그렇지 해삼아. 얘기해. 얘기해.